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0일 전남경찰청 회의실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협력 및 공조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각 금융기관, 협력단체 대표 등을 초청하여 금융사기 방지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남지방경찰청장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금융기관, 각종 단체가 힘을 합쳐서 적극 대응을 하여야 할 때라고 하면서 서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경찰에 대한 많은 조언과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경찰, 금감원, 금융기관, 협력단체가 뜻을 모은 만큼 전화금융사기 근절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